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양반고을의 변함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정우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는 바쁘게 보낸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오늘 도내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했죠? 그렇습니다. 요즘 바쁜 곳 또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 준비가 한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바이오 엑스포의 주제가 생명 속의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생명과 과학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엑스포가 청주에서 열리니까 여러분 직접 가셔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사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차량 10부제가 시행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번 차량 10부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바이오 엑스포는 우리 충북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네.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양반고을 첫 번째 순서는 고산 등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북 산악연맹의 김웅식 대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는 칸첸 중과에 다녀오셨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산을 다녀오셨나요? 세계에서 8,000m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12봉인 파키스탄의 그 브루드 피크를 다녀왔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루드 피크는 그 해발 8,047m고요. 파키스탄 그 카라코람에 위치해 있는 산인데 그 한국 산악인들하고는 상당히 악연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산입니다. 네. 이곳이 그 아스콜리라는 마을입니다. 이 발트로빙하에는 8,000m가 넘는 산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네 군데에 오는 모든 원정대의 그 짐들을 이 아스콜리 주민들이 다 그 지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반 시즌이 이 아스콜리 주민한테는 가장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곳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다리가 원정대한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다리가 없을 때는 저 빙하를 건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대원들이나 짐들을 그 저 빙하물에 휩싸여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리 자체는 그 개인이 설치한 다리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원정대원뿐만 아니라 포터가 지나갈 때마다 1인당 300원씩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마을 주민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등반을 하면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오아시스에는 아주 작은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매점에는 보통 콜라나 비스켓 이런 종류는 간혹씩 접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예. 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등반로를 따라서 약 한 7일 정도 가면은 베이스캠프에 도착을 하는데 이 파키스탄은 네팔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네. 그 포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팔 정부에서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거리 네. 그리고 포터 인건비 이런 걸 미리 정해놔가지고 그 이곳에 원정 오는 원정대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리고 낮의 기온이 영상 40도를 넘나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낮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을 때 보통 새벽 6시부터 보통 산행을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많은 그 빙하나 이런 것을 만나기는 합니다만은 정부연락관이라는 그 제도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연락관이 그 등반대에 가이드 역할도 하고 네. 그 도우미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파키스탄이 지금 분쟁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에 있는 그 기지에 군수물자를 날리는 그런 그 당나귀들의 모습인데요. 저런 당나귀들이 가면서 그 발목을 접질리거나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말고기를 먹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체들을 등반하는 도중에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그리고 이곳이 마지막 오아시스인 빠유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서부터는 그 나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베이스캠프까지는 한 5일 정도 걸리는데 그 5일 동안 먹을 식량을 저런 그 보통 파키스탄 주식인 짜파티를 네. 이곳에서 5일치 식량을 다 만들어가지고요. 각자 그 나누어서 치고 산행을 하면서 저 짜파티로 그 끼니를 때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 그 지고 온 그 식량, 네. 포터 식량을 여기서 다 나눠 주었기 때문에 포터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식량을 지고 온 포터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하산을 시키는 아, 예,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이 브루드 피크의 베이스 캠프까지는 발트로 빙하를 따라 약 5일 정도가 걸리는데 네. 그 베이스 캠프 가면은 그 빙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빙하가 원정대한테 상당히 위험한 위험 요소인데 저렇게 빙하를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야 되는데 네. 일부 대원이 실수로 미끄러져가지고 빠졌네요. 예, 빙하에 빠졌습니다. 저기 빙하에 빠진 것보다 저기서 그 떠내려가게 되면 저 예. 빙하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도 원정대 대원이 주변에서 그 대원을 구조하는 바람에 저는 네.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고요. 브로드피크는 좀 삭막한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 코스 자체가 저런 식으로 설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일 때마다 고도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소 적응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저희들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빙하하고 현재 위치하고 표고차가 한 2,000m 정도 나거든요. 네. 보이는데도 그렇게. 예. 근데 한국 원정대원 6명이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그 예. 원인이 저희들 가서 보니까 저 등산로에서 한 우측으로 한 2, 3m만 벗어나면 네. 2,000m 그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날씨 안 좋은 날, 지금 보시듯 날씨 안 좋은 날 잘못 발만 디디면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네. 올해는 유달리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등반을 하면서 눈 사이에 길을 내놓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로프를 깔아놓고 그러면 저렇게 눈 그리고 바람 이런 것이 몰려와가지고 금방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렇네요. 예,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한 보름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해발 6,800m의 캠프 2 네. 이렇게 간신히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6,800m에 올라왔으면 또 내려가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대원들의 그 컨디션 조절이나 그리고 어떤 식량 장비 그리고 루트 개척 이러한 목적에서 저 길을 수시로 등반 한 번 할 때 할 때마다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문반도 되고 컨디션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정상에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주변에서 그 눈이 많이 오니까 눈사태로 대원들의 목숨을 잃는 그런 소식이 자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지내던 중국팀의 원정대원 한 명이 네. 눈사태에 사망을 해가지고 그 소식을 무전으로 듣고 그리고 또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원들이 저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날씨 걱정을 항상 하는 모습들 그런 걸 많이 저희들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들이 마침 등반 한 22일 정도 됐는데 그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정상 공격을 나섰습니다. 근데 해발 한 7,000 정도 올라가니까요. 그동안 설치해놨던 그 로프라든가 저런 텐트들이 바람이 워낙 강해가지고 날러가고 묻히고 그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던 그 하이포터들이 네. 우리는 도저히 등반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내려가겠다. 그래가지고 네. 너희들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래도 먼저 가겠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대원이 짐을 지고 먼저 앞에 러셀을 해가면서 네. 캠프 2인 마지막 캠프에 네.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마지막 캠프에서 8,000m 정상을 갈 때는 새벽녘에 출발을 합니다. 새벽녘에 출발하는데 마지막 캠프가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 낮게 쳤기 때문에 저녁 8시 반에 정상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7,400까지는 큰 일이 없었는데 7,400을 넘어서면서 눈이 허리까지 빠지고요. 크레바스가 막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한 11시간 정도 운행을 해서 K2가 보이는 7,700m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형준아. 예. 첫 보이는 곳 아닙니까? 저 위 올라갔다가는 살아서 못 내려오겠어.
산은 언제나 있다. 또 다음에 기회에 또 보자. 신도님들 만나. 정상을 한 3, 400m 남겨둔 지점이지만 네. 저희들이 장비나 체력이나 모든 조건에서 도저히 정상을 등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서 하산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정상이 3, 400m 앞에 두고 있는데 포기하고 내려오는 심정 어땠을까요? 날씨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네. 정상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려올 안전하게 내려올 자신이 없어가지고 과감하게 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등반 대장이 그랬죠. 뭐 산은 언제든지 있다. 예.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도전하실 거죠? 예, 물론이죠. 그 이번에 그 실패한 브로드피크 하는 물론 그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같은 8,000m 산 중에 한 두 군데를 저희들이 그 내년에 다시 또 시도를 해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양반 거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 드실래요? 250원이야. 나도 200원이랬어. 200원이야? 여기 나 아까 우리 가나 있잖아. 예. 어디 있어? 한 번에 준다요. 이거 드실래요? 250원이야.
सारे उधर से कल नहीं बताया आपको अब कोई नहीं बस तुम जानो तुम्हारा काम ये क्या बात बोल रहा हूं की सरकारी 1200 में है चलो चलो ला दाली को दे रहे जो सरकारी मैंने जो तो मेरे को ये मैं बताओ ये गलत नहीं है वो तो चेक हो जाएगा क्यों वाला है